아무래도 우리 우진이 안 되겠어요.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네요. 대표님! 나 감독님 아시잖아요. 우리 우진이 총상 입은 거. 드라마 주연 배우인데 작가만큼 아끼고 신경 써주셔야죠. 뭐라고요? 박 작가는 매번 잘 챙겨주면서 왜 주연 배우인 우진이한텐 그렇게 야박하시죠? 우리 우진이 질투하세요? 형 어디 가? 감독님 어디 가요? 뭐야? 어머, 나 감독님. 아까 전화로 하신 말씀 대체 무슨 뜻입니까? 아까요?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? 대표님은 박진경 작가를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배우랑 작가는 엄연히 다릅니다. 당연히 다르겠죠. 특히 박진경 작가는요. 박진경 작가.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어도 촬영 펑크까지 나게 한 적은 없습니다. 그런데 정우진은 벌써 몇 번째인지 아세요? 감독님, 우리 우진이 총상을 입었잖아요. 좋습니다. 그럼 방송사의 말에 아예 방송 편성 다시 짜게 할까요? 주연 배우 총상으로 인해 더 이상 촬영 힘들다고 공개하고요. 이것 봐요, 나 감독님.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그 총상. 누가 어떻게 입었는지 제대로 조사드리면 어떨까요? 대표님은 각오되셨나요? 지금 협박해요? 협박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. 촬영 지체될 때마다 제작 예산 오버낸다고 펄펄 뛰시던 문 대표님이 어느 때부터인가 정우진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많은 제작비 출혈까지 감내하는 모습이요. 이유가 뭐죠, 대체?